네, 뭐 어쨌든 미국 증시가 그 CPI 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했는데 물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뭐 글로벌 시장을 끌고 있는 그런 그이 모멘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이 달러 유동성을 쥐고 있는 FRB의 행보가 결국은 뭐 긴축을 더욱더 속도감 있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도 방어주 하나 갖고 왔으니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유 종목들 조금 리뷰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뭐이 종목 저 종목들 또그 리뷰를 잘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리뷰할 종목은 바로 이 옴니시스템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게 바닥권에 제가 편입을 했는데 이건 여름 수혜주로 소위 그 블랙아웃이 진행이 될때 시세가 고점을 기록하는 경향이 있고 작년도에는 7월 중 순의 고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아마 7월 중순 정도까지는 갈 거라서 제가 판단하는 이 종목의 타겟 목표치는 3,500원 정도까지는 갈수 있다 이렇게 보고 낮은 자리에서 편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어제 여러분께 편입을 해드렸던 소비주 중에서 특히 그이 백화점 관련 종목. 중에 현대백화점을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지금 대략 6개월 최고치를 경신 중에 있습니다. 아마 넘어가게 되면 무난하게 9만 원 정도까지는 갈 것이고, 특히 경기 방어주가 소비주가 경기 방어주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시장에 이제 소위 압도적인 어떤 마켓셰어를 갖고 있으면서 소위 가격 전가를 할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소비들이 조금 위축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또 야외 활동이라든지 또는 그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게 되면서 자연히 이제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류, 코스메틱 상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서 고급 의류를 중심으로 한 그런 매출 비중이 높은 현대백화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뭐 수익 중인데 아무튼 9만 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소개해드릴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네, 현재 가격 47,100원입니다. 뭐 작년 한 1, 2월부터 계속 재포 때 끊임없이 두달 이상 뭐 계속해서 뭐 빠지면 또 올라오고 빠지면 또 올라오는 종목 이름인데요. 바로 한국 항공우주입니다. 어제장에 이제 그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추세 상승이 계속되고 있고 이 종목을 딱 보고 있노라면 과거 한 4, 5년 전에 한 2018년, 9년 정도 전후에 언저리에 시작되었던 전기차의 상승 시대에 나타났던 차트의 흐름과 유사한 패턴입니다. 이 글로벌 군비 경쟁은 올해가 사실상 원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게 올해이기 때문에 각국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뭐 뒤질 수 없죠.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 옆에는 호시탐탐 이제 소위 노리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대륙 국가도 있고 섬나라도 있는데 이런 나라들의 어떤 그 공격 가능성이나 또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서 꾸준히 국방을 늘리고 군비 지출을 늘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항공우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텔스기를 만들고 시제기가 나와서 이제 6호기, 7호기까지 나온다고 하고요. 아마도 올해 말 정도 전후에 어느 정도 좀 상당 부분의 그 시험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완성이 되면 내년도에는 양산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양산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우리나라가 지금 개발해 놓은 이 한국 항공우주의 KF-21이라고 하는 이 기종은 지금 이 러시아가 갖고 있던 미국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수준이 훨씬 뛰어난 준 스텔스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게 이 한국 항공우주가 만든 KF-X가 바로 새로운 첨단 FAS 시스템이라 그래서 대량 생산 체제입니다만은 굉장히 빠른 형태의 그런 그 대량 생산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전력화가 이루어지고 또 대량 생산이 일어난다면 사실 미국 그 비행기 전투기죠. 미국 전투기나 또는 러시아 전투기를 샀던 이런 국가에서 아무래도 사양이 아주 높은 그런 스텔스기의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기 조금 곤란한 그런 그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스텔스기에 버금가는 성능을 갖고 있고 또 가격도 메리트가 있는 항공우주의 그 KFX를 제3세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특히 그 루마니아라든지 또는 그 헝가리라든지 체코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도 사실 뭐 이 동구권 국가들이 그렇게 넉넉한 예산 수준을 갖고 있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가의 미국의 스텔스기를 사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바로 이 항공우주가 계산한 우리나라 국산 항공기가 또 그 나라들에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중동에서 지금 국산 무기들에 대한 어떤 열풍 비슷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우크라이나 분쟁은 중동 지역까지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유가 급등은 반드시 중동에 분쟁을 불러왔었더라는 것. 이것을 생각한다면 중동 국가들도 여러 가지 군비 경쟁 쪽에서 추가적인 군비 확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항공우주에 이 새롭게 나오는 KFX 이 새로운 한국산 스텔스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질 거 이렇게 보고요. 이 회사가 이제 제가 경기 방어주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경기가 나빠지든 침체에 들어가건 마이너스 성장을 하더라도 반드시 줄이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 우리가 소위 실생활에서 있는 것들을 보면 식량 소비는 줄지 않고요. 또 에너지 소비도 거의 줄지 않는데 한편으로는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가적인 문제는 나라의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군비 경쟁이 펼쳐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국방비 지출, 군비 지출은 점점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한국항공우주 어제 좀 조정을 받아가지고 만만한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 종목 준비된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자료는 바로 항공우주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요. 이 종목은 뭐 앞으로도 계속 좀 꾸준히 고가 행진을 펼칠 것입니다. 한 1, 2년 정도는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에 가든 뭐 미국이 금리를 지금 어제 그 물가지표 보고 미국에 있는 그 경제 전문가들이나 이쪽은 FRB의 수장을 포함한 지도부를 다 교체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미국의 소위 긴축 정책이 지금까지 보던 그런 스탠스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공격적인 그 긴축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에 빠져들 텐데 그럼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종목들이 필요하고요. 군비는 불경기에도 늘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카이가 1분기 영업이익이 국제사회 군비 경쟁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미국 연준이 스테이블 코인에 경고를 하면서 우리나라 코인인 테라라든지 루나 이런 게 뭐 박살이 나서 1달러에 그야말로 뭐 하루에 막 50%에서 뭐 심지어는 80%까지 어제 하루 만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 코인 시장의 버블이 본격적으로 붕괴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의 코인발 위기가도 이제 고조되면서 거품도 붕괴되면서 유동성 문제와 뱅크런 위험이 상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뱅크런 많이 들어봤죠? 언제 많이 들어보셨어요? 바로 1997년에 대한민국의 외환위기에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 뱅크런, 특히 종합금융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새마을금고나 이런 작은 3금융권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됐던 뱅크런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뱅크런의 계절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비트코인발 뱅크런이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팬데믹 때문에 망가져 있는 그 개도국의 재정 문제 때문에 외환위기와 뱅크런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뭐와 함께 공격적인 FRB의 금리 인상과 함께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예상 웃돈 CPI에 하락했다. 나스닥이 무려 3.1% 급락을 했는데 사실 뭐 며칠 전에도 뭐 5% 정도까지도 빠지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그래서 뭐 3.1% 그렇게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이
생각했던 대로 물가 지표가 나오질 않았고요. 이 물가를 혹자들은 뭐 마치 주가가 고점 상투치고 빠진 그런 흐름처럼 물가도 상투치고 빠질 것이다라는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4월, 5월에 미국 물가가 피크아웃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게 상투쳤다는 얘기입니다. 상투치고 빠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기저 하에서 오히려 CPI가 상투친 게 나오게 되면은 주식을 사야 된다는 기조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 이런 물가 지수는 연말까지도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물론 정고점을 돌파하고 막 날아가는 형태는 아니지만은 이 정점형의 모습을 띠면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고원형의 모습을 보이면서 지속되는 고물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런 면에서 방어적인 종목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자리로 가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이제 그 방어주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일단 그 이벤트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항공 우주 쪽은 올해 12월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민간 위성을 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브라질에서 쏘는데 그 관련해서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 블루 오리진이나 네, 네. 그다음에 또 버진 아일랜드 그룹이 버진 그룹이 예, 지금 민간 우주 항공, 또 민간 우주선 싸서 관련주가 좀 움직였잖아요. 네. 아, 근데 국내가 이제 쏘는 거는 이제 최초로 민간 쪽에서 쏘는 거니까 요거 지금 만약에 하면 또 어떻게 보세요? 관련 테마가 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우주 통신이라는 것도 결국 항공이라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그 관련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이미 그 지난번에 그 위성 발사를 하면서 제반 그 궤도를 안착하는 것 포함한 많은 기술들을 소위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도 수준의 어떤 기술을 갖춘 걸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우주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항공기의 연장선상이잖아요. 그래서 대권 위에서 이 왔다 갔다 하면 항공기인 거고 대권 바깥을 나가면 우주선이 되는 거라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런 그 이벤트도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건데 문제는 이제 이런 산업 자체가 발전 추이에 있고 또 정부의 이제 군비 경쟁이라는 것과 함께 군수 산업 쪽에 도움까지도 받고 실제로 이제 기업이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들이 한번 닥치기 시작하면 아주 거세게 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어제 이제 엊그제 취임하신 우리 새로운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이 새로운 여당의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항공우주 산업이 중심에 서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트렌드를 힘입어서 차기 정부의 정책주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번 정부의 정책 중심 종목으로서도 상당한 그 후광을 입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첫 번째 목표치는 59,000원, 2차 목표치는 72,000원, 손절은 4만 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